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막을 올린 건데요. 하지만 여야 정쟁 속에 선거의 룰인 선거법의 늑장 처리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이른 아침부터 각 지역 선관위마다 입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당 원외 출마주자들이나 정치 신인들마다 등록을 서둘렀습니다. 저는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을 아래로부터 성숙시키는 그래서 지역발전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촛불 시민들의 정신 여의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전라북도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6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전주 전북 만들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배부나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라는 점에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함 같은 경우는 배부 금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 극장이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가 없고. 첫날 등록한 도내 예비 후보는 모두 19명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구는 아직 깜깜입니다. 남원 임실순창이나 익산 갑 지역 예비 후보들은 통폐합이라는 변수를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 속에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